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식단,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알리는 4년차 키토인 건강 유튜버 로우입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저도 이제 수능을 두 번씩이나 친 관계로 그때 그 절박한 심정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수험생 분들께서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수능 날 자기가 초콜릿을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능 날 컨디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이 전략 자체가 탄수인과 키토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해요. 먼저 탄수를 계속 드셨던, 일반식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그 수능 당일날 초콜릿을 드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탄수식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당장 키토를 시작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니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부터 이제 수능까지 약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 기간 동안 키토를 시작하시게 되면 이 수능날 키토플루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키토식 자체가 우리의 뇌의 활성화와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키토식을 시작하시게 되면 아마 수능 당일날은 매우 컨디션 난조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능이 한 달 남았으니까 기존에 하시는 것처럼 일반식을 드셔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뇌의 당분 공급을 위해서 초콜릿을 일정 부분 활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현재 수험생이시고 키토를 매우 오래 하셨다, 예를 들어 한 6개월 이상을 하셨다 라고 하면 당연히 초콜릿은 안 됩니다. 왜냐면 기존에 키토 아웃이 됐을 때 제가 탄수플루를 겪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키토시스 상태에서 키토가 깨지게 되면 컨디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능 당일날 탄수화물을 갑자기 먹게 되면은 졸음이 쏟아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장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탄수플루를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토를 꾸준히 하시던 분들은 초콜릿 대신에 MCT 오일을 소량 챙겨가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다만 MCT 오일을 많이 먹게 되면 데이브 아스프리가 걱정했던 대로, 처참한 팬티 사건이죠, 이 매우 화장실을 빈번하게 들락날락거릴 수 있으니까 약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만 소량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가 수능을 두 번을 봤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컨디션을 관리했었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언해 드리는 것을 끝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남았을 때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항상 일정하게 맞췄습니다. 항상 11시에 취침했었고요. 7시에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항상 똑같은 생활 패턴을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 시간인 9시부터 6시 반까지는 여러분들께서 항상 뇌를 풀 가동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뭐 수능 파이널 이런 모의고사 뭐라 그러지? 문제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컨디션 조절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충분히 노력을 다하신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두 번, 세 번 체크하시고, 그 이후에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일반 식사를 하시는 이제 일반인 분들이시나 키토식을 하시는 키토인 분들, 이번 수능에서 1년 동안 노력해온 만큼의 그 실력을 모두 발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토제닉 다이어트 유튜버 로우였고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